This Wednesday afternoon, our hearts in studio are made full and merry once again. Thanks to this wonderful artist, please join us as we welcome the one keeping Korea's rock spirit alive. And the one melting everyone's hearts with his gentle and sweet voice. Son Jin-wook and Kim Hee-sung! Hello, and welcome to K-Rise Wednesday Afternoon Live. 국민 가수의 김희석 씨, 손진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Yeah. Hello, everybody. First of all,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listeners. 네네네. 자, 먼저... 그러면 진욱 씨는 한번 오셨으니까 먼저 네. 오늘은 희석 씨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 가수 김희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진욱 씨 곡으로. 네, 안녕하세요. 국민 락커 손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 락커. 오, 근데 진욱님은 진짜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네. 살도 빠졌죠? 네, 예전이랑 좀 달라졌죠. 오, 아유, 표정이 좋아졌어요. 아, 표정도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요. 아. 유인 좋은 일이 네. 있나봐요. 아니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행복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아니 뭐 그 몇 개월 많았다. 사이에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so we're absolutely thrilled to be hosting you two in the studio today, and we've got lots of exciting topics to talk about. So let's begin. 그런데 before we begin, let's go through some of the welcoming messages from our listener. First one from 3035 says, 손진욱님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언제부터 입었어요, 진욱님? 일단 얼마 안 됐어요. 좋아요. 견선아. 자, 그러면 희석 씨 여기에 나오면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어주시죠. 8701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랜만에 스케줄 나온 김희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더라.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같이 있는데. 그럼 다음 문제도 부탁드릴게요. 가죠. 안녕하세요. 기성님한테 푹 빠져 있는 43세 아줌마입니다. 콘서트 끝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효. 아, 저는 요새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좀 제가 어제 헬스 끊었거든요. 운동 설마 몸 달라지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o he actually got into a enrolled to a gym. 그리고 43세 아줌마 아니에요. 이모. 요즘 시대는 누나. 이모라 그랬어. 누님이죠. 감사합니다. Right. 4456님 어서오세요. 오늘 생방 사수하려고 점심도 미리 먹었뒀어요. 두 분 라이브 기대돼요. 좋습니다. 이미 보증 수표 같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기소개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넘어가 볼까요? Yeah, let's do that.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first life actually we're going to talk today. It's going to be by Kim Hee-sung 님. 네네네. 어떤 노래,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 부를 건지. 네. 제가 설명드리면 되나요? 네. 제가 준비한 곡은 그 오세필이란 친구의 네. 너를 볼 때면이란 곡인데요. 사실 제 대학 동기 노래입니다. 예예. 네, 근데 이게 소개를 해드릴 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와, so he's actually his college mate actually wrote this song. 너를 볼 때면.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방송입니다. 지금 바로 라이브 한 곡 듣고 시작할 건데요. 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석 씨. Right, so the first one is gonna sing here is 너를 볼 때면. 네. So what do you guys think? Is it better to stay as friends or just confess your feelings? Mm-hmm. Let's see if Kim Hee-sung has the answer. Here's his redemption of 너를 볼 때면. 맞습니다. 친구와 연인 사이를 고민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 원곡은 오세필 씨의 작품이고요. 2019년에 발매가 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뽑아서 쓰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키가 이렇게 크세요. 와. 헬스까지 하면 안 된대. 완벽해. 완전 볼컵 하게. I know, right? 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without further ado, let's have a listen to the live by Kim Hee-sung himself. This is 너를 볼 때면. 너를 볼 때면 오랜 시간 속에 그리던 네 생각에 잠 새벽의 공기보다 맑은 너의 눈빛에 다시금 널 바라봐
그렇지도 않은 척 파묻히 내 맘을 숨겨왔단 걸 넌 모르겠지만 내 변해가는 마음에 내가 떠나버릴까 두려워 말하지 못했어 너를 볼 때면 오늘도 나는 너와의 시간 속에 멈춰 있어 그때를 그리며 다시 너와 내가 날이 밝아도 꿈에서 깨지 않기를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까 생각이 날까 어쩔 수 없이 널 잊어야 할까 말하지 못하면 또 후회로 가득할까 하루도 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나 너를 볼 때면 너와 내가 날이 밝아도 꿈에서 깨지 않기를 언젠가 너의 곁에서 하루를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밤 꿈이 이뤄지기 멈춘 시간 속을 걷곤 해 모든 순간들 그리 너로 채워져 그때를 그리며 다시 꿈을 꿔 너와 마주 앉아 우리 속삭였던 너와 내가 나를 꿈에서 깨지 않기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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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t was Kim Hee-seok live in the studio singing 너를 볼 때면 originally by Oseopil released back in 2019. 희성이 막내 아니에요, 근데? 98년생이죠? 아, 네. 막내, 네. 막내인데 감정이 형님이에요. 와. 아니, 그리고 목소리나 보컬 톤은 이렇게 파워풀한데 또 비주얼은 이렇게 사랑스러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밸런스함이 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반전 매력. 아, 헬스까지 하면 진짜 와. 아. 반전, 반, 반전. 아, 아니, 거기다가 덧니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Right. 그리고 희도가 그 동기 좀 소개시켜줘. 노래가 되게 좋다. 군대가 있어요, 지금. 쟤들이. 아, 아이고. The one who wrote this song is in the army right now. 아주 좋아요. 2450님 쌤, 희성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9629님의 메시지는 진욱씨 한번 멋지게 읽어주세요. 네, 희성님 첫방 때부터 팬이었어요. 헬스 열심히 하셔서 홀쭉한 모습 기대할게요. Yeah, look forward to his 좋아요. 어, 바디 프로필 고고. 와. 바디 프로필. 3109님의 메시지입니다.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고막이 녹아내렸어요. 이 음색 무슨 일인데. 아, 진짜 우리 다 녹아
버렸죠. 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이게 친구와 연인 사이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 희석 씨는 이걸 대답을 먼저 못 하실 것 같고 진욱 씨에게 여쭤봅니다. 네네. 나라면 친구로 남는다, 연인으로 남는다? 일단 무조건 선은 딱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But if you were to choose either one,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친구로 가야죠. 아, 왜냐면, 매력적인 남자네요. 왜냐면 연인으로 갔다가 망가 끝날 수도 무너지면 이제 완전 끝이니까 엔드가 돼버리니까. 좋아요. 우리 막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전 당연히 연인으로 가야죠. 좋아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That's so true. You can't stay friends already when you have feelings for this person. 아, 좋아요. 아, 진짜. This is interesting.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Let's do that. 네, 두 분께서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맞서는 준결승 탑10 결정전 무대를 펼치셨죠. 김희성 님께서는 부디를 부르셨고 손진욱 님께서는 샤우트를 부르셨고요. 네, 그리고 In English, okay. Our two guests came head to head on 내일 국민 가수 when they had to compete for a spot in the top 10. We are taking back that back time to the moment now. 네네. 그래서 1대1 라이벌 매치가 끝나자 2라운드에서는 또 노래 한 곡을 듀엣으로 부르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서로 1대1 갔을 때 위기를 느낀 적이 있다 없다? 아, 너무 크게 네. 느꼈죠. 아, 그래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한마디씩 그러면 들어볼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 저는 이거는 뭐 형도 얘기한 적이 없겠지만 리허설 때 에? 형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 리허설 무대를 보는데 예. 아, 이 무대 파이팅은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아. 그걸 느끼면서 저는 좀 더 내려놓게 됐죠. 예,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so we're asking yeah. about during the competition. Of course, you were competitors there. So what were their honest feelings? So he like saying, Hee-seok-nim was saying that when he's on Chino, actually the way he prepared for his stage, it was already, he was trying so hard and doing so well. So made him already relax because he kind of gave up already. 맞습니다. 와.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진욱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무대 공포증이 있으셨잖아요. 네, 원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본인이 좀 더 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무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You have good memory. Once I see a person, I never forget. I have very bad memory. 저도 근데 비하인드가 원래는 샤우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간편하게 고음이 있는 그냥 마리아라는 노래든지 좀 이제 롤리나잇 같은 그런 좀 청량감으로 가려고 했는데 롤리나잇도 괜찮았겠다. 네. 근데 하려고 했는데. 희석이랑 같이 2라운드 네. 듀엣 곡을 하면서 흘러가는 진행을 보니까 파트도 희석이가 되게 많고 되게 비중이 많으면서 하니까 이거 잠깐만 이러다 떨어지겠는데? 작가님 샤우트요! 야, 아무튼 정말 정말 대단하게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쉽게도 라이브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네, 라이브 하나 듣고 와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추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Yep, we're gonna listen to a live song here. Earlier, he was like saying that actually he did not prepare the song Shouting on the competition, but he actually did the other song. But he saw how threatening this he was actually. He thought was. Anyway, if you're ready, 준비 되시나요? 예, 됐습니다. All right, everybody, this is 혼진우 live in the studio with Paradigm. Enjoy and stay tuned! Picket. 한 번도 못 펼쳐본 어깨 위 날개가 무겁다 운명 따윈 넘어서 날아 There is my paradise
떠올라 하늘 위 타는 붉은 태양처럼 용기를 내 눈부시게 노래해 나만의 paradigm 잔인한 바람 사이 나를 버티게 해준 노래가 기적 같은 유일한 나의 bucket 한순간도 잊지 못할 꿈을 꾼 나만의 holiday 대지 위를 가르는 내 목소리 전쟁 같은 세상에 춤이 나를 깨우고 일어나서 노래할 거야 There is my paradise 그래서 일단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라이브 리액션을 좀 보고 갈게요. 푸르나노님의 네. 메시지. 네, 희석 씨가 한번 멋지게 읽어주세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원한 가창력. 아, 손진욱 사랑합니다. 아, 예, 예. 아, 진짜 미쳤다. 시기 이렇게. 예. 와. I can definitely tell you're surprised by his vocal. I am surprised. 네? 진짜 마이크 필요 없어요 사실. 진짜. 아니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는데 아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담백해진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이. 어 아, 그래요? 더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해줬어요 되게. 어 저도 이거 네. 노래 녹음하면서 네. 굉장히 그런 그 뉘앙스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아 뭐 근데 그게 느껴져가지고 보여지구나 이게 완전히 보여줬어요. 아, I'm having goosebumps. 진짜 소름 돋았어요. 신몽련님도 진웅님 내 마음속 1등. 이야. 5478님어서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와 역시 믿고 듣는 진웅님 노래 최고예요. 패러다임 듣고 오후 시간도 힘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 지난번에 K라이드에 나왔던 게 4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네. 5월 달에 이게 나왔잖아요. 5월 11일에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태수 씨가 이게 곡 작곡 작사를 하신 걸로 나와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인가요? 다시 한번. 일단 굉장히 네. 그 자기 본인만의 네. 좀 이제 그 좀 느낌을 확실하게 이제 네네.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해왔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타협해가면서 같이 예. 일했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셔서 아.
제가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오, 좋다. 아, 좋습니다. Everybody, if you have any questions to ask them, remember to send us a shot water 1451 charge. Stay tuned because we're going to have more for Wednesday afternoon live. You're listening to K-Ride on TBS EFM 101.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I'm your driver, Alexander. And I'm your driver, Samuel. Joining us live in the studio are Kim Hee-seok and Son Jin-wook of 국민가수. Remember that we're always all ears to your ques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send us a shot 1013 and ask him anything you want for 51 charge. 네, 오늘의 게스트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생각나시면 지금 바로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Right, so earlier we ran out of time, so we couldn't ask a lot of questions. 네. Let's cover a little bit more here. 맞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이라면 이런 질문을 좀 연장자분들에겐 하곤 합니다. 김희석 씨는 국가단에서 막내이시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98년생으로 막내이십니다. 국가단의 막내로서 얻은 지혜 혹은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저희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Right, we're going to ask Kim Hee-seok, who is the youngest out of the 국민 가수 ensemble here and also one of our youngest here in the studio. He's 네? actually 10 years younger than I 맞아요. am. But since we have been sharing Wednesday wisdom, we're curious if you have any wisdom to share with us. 어떤 거 있나요? 막내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형들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안 돼요. 형들 말을 따르면 떡이라도 하나 떨어진다. 아, no matter what, listen to all the young, follow whatever they say, and you're gonna get some benefit out of it. 아, 왜요, 귀엽다, 진짜. 그리고 형제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저 누나 한 명 있어요, 네. 아, 저랑 똑같네요. 예. 누나, 누나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좋은 것 같긴 한데 누나가 좀 너무 형 같아서. 아, 근데 원래 그래요. 좀 화끈화끈해서 누나도. 우리 누나도 네. 그래요. 누나가 바퀴벌레 잡아줘요. 네. 자, 그러면 방금 희석 씨가 한 말을 확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욱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희석 씨 말 잘 들으시나요? 굉장히 일단 전체적으로 잘 따라주고요. 오. 근데 희석이도 이게 대구 사나이라 그런지 아, 예. 한 성깔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희석이 형이에요. 오케이. Really? He's from Daegu, so he's like he really listens to their words very well. But sometimes there are times he has his own, you know, own 형님 face there. Oh, interesting.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또 노래 하나 들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부르실 건 아니고 희석 씨가 소개를 먼저 해주실 건데요. Right. 네, 아니 아까는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는 심정을 표현을 하신 노래라면 이번에는 이별을 구하실 타임입니다. Exactly. Oh, 네. The song earlier was about confession or not, you know, and now this time it's another one. It's about breaking up. 예, 우리 헤어지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앨범으로 냈던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우리 헤어지자라는 곡입니다. 우리 헤어지자, Let's Break Up. 헤어지는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시나요? 이게 좀 네? 되게 절절해요. 되게 마음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척 네. 얘기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담아냈던 것 같아요. 남자다! 좋습니다. interesting. 자, 그러면 희석 씨의 가슴 아픈 이별을 감정으로나마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라이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Right, so like saying for him, breaking up is a thing more like you just pretended you're okay, but actually inside you're all broken here. So which is the worst? Ghosting, breaking up in front of friends and family, breaking up on your birthday, finding out that you've been broken up with through social media. All these feelings could be found in this song, everybody. Yes, this is Kim Hee-seok with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 좋았던 추억도 기억도 잊자 우리 믿지 못해 이제 그만 끝내자 사랑하긴 했니 뭐라고 말하면 대답이 될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 그만하자 나를 미워하란 말은 하지 않을래 너
이별을 예감했잖아. 그대 잘 지내란 말은 하지 않을래. 납시 행복하란 말도 하지 않을래. 잠시 미워하다가 기억에서 지울래.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나 봐. 나를 미워하란 말은 하지 않을래. 너와 행복했단 말도 하지 않을래. 아무런 미련도 없이 기억에서 지워줘. 너라면 잘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이 되어줘. 이제 연락하지 말아줘. 우리의 끝을 알잖아. 나없이 행복하란 말도 하지 않을래. 잠시 미워하다가 기억에서 지울래.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나 봐. 나를 미워하란 말은 하지 않을래. 너와 행복했단 말도 않을래. 아무런 미련도 없이 기억에서 지워줘. 너라면 잘할 것 같아. 헤어지자. 정말 너무 좋다. 김희석 저기요, 님의 막, 우리 헤어 막내 맞으세요? 아니 이렇게 애절한 목소리, 아니 정말 쇠판에 옷구슬 굴러가는 느낌의 정말 청아한 목소리와 두 손을 꼭 모으고 부르는 이 자세까지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He's so cute. 네가 저 watching on a visual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after he's singing very emotionally 아 끝나고 귀엽게 돼? 자리로 가는 게 너무 귀여워. 이런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Right. And Argun이가 we're having some off-air talk here. Yeah. You guys went to the same school. 맞아요. 저희 둘 다 같은 대학교 출신입니다. 아. 제가 10학번이고 그리고 희석 씨가 19학번이고. 네. 아 진짜 9 years apart. Interesting. 오. 학교에서 서사무의 욕 많이 들었어요. 욕은 제가 못 들어봤고 네. 친구들도 이제 네. 너무 커버를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내 노래를 또 교수님들도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아 그래요? 저도 네 너무 많이 듣고 아유, 알고 부끄럽네요,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유, 감사합니다. 와. Nice, Sam. 아, 고맙습니다. So even the professor mentioned about you and 아, talk 감사합니다. about good things about 아, you instead of bad things. 설레네. 아, 아. 나중에 뭐 학교 교내 스캔들 같은 거 알아봐 주시겠어요? 아. Thank you. 있는지 없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Yeah. Anyway, we have a lot of live reactions here. 7942's message. 아, 진욱 씨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Yeah. 아, 우리 헤어지자가 나오다니. 저 경연 예선전 끝나고 희성님에 대해 찾아보다가 이 곡 듣고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더 반했었잖아요. 명처럼 강렬한 창법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속삭여지는 듯한 창법도 너무 좋아요. 어떻게 불러도 다 좋네요. 아, 와우. 진짜. 네, 3109님께서도요. 노래 너무 좋다. 없는 남친 또 만들어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Song is so good. Even though this person does not have a boyfriend, wants to make a boyfriend just to break up because of this song. 아, 아, 근데 감정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Alright, so of course, before we go on to the next song here, yeah. since we have a little time, let's ask them about some interesting thing. Okay, right? which question do you want to ask them? About nickname, should we ask them? Oh, nickname. 자, 진욱 씨에게 한번 그러면 가볼까요 이번에는 네? 다람쥐 누구로 통하시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람쥐는 자연의 정원사라고도 불립니다. 예, 다람쥐가 정원을 가꾸듯이 진욱 씨도 가꾸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욱 has a nickname. It's a combination of squirrel and his name Jinook. But 네. do you guys know that squirrels are nature gardeners? So we're curious to ask if there's anything you like about gardening. 네. 4월에 보시고 지금
보시면 좀 달라진 Not by 있듯이 the apparently you take care of 네. your body. 저를 좀 네? 되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기관리. I take care of myself. 근데 이게 진욱 씨의 진욱 씨의 오랜 팬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같이 몇 개월 만에 본 사이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게 일단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표정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몸매가 와 아까 뒤에서 보는데 와 운동을 뭘 하는 거지? 이러고 와, 팬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니까 꽃이 피었어.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진짜. 왜냐면 제가 웃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피부도 되게 네. 많이 바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 운동하다 네. 보니까 몸매도 조금 날씬해지고 있는데 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소삼의 눈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Anyway, of course, one thing we always ask our guests to 네. do is do a shout-out for K-Ride here. 맞습니다. K-Ride에 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여지없이 저희의 홍보 영상을 찍어주시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데요. 오늘도 각자 대각선 방향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홍보 영상을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오프닝 멘트는 안녕하세요, 국민가수의 땡땡땡땡땡땡입니다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Right, I'm curious about what kind of style they're gonna do. 혹시 네. 가능합니까? 준비되셨나요? 우리 막내 지금 영어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한국어 아무거나 홍보 영상이죠? 네. 네. 본인의 노래를 개사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하셔도 되고 오행시 하셔도 되고요. 네. 아무거나 네. 자기 스타일로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동공 지진 아주 많이 나고 있는 우리 막내부터 한번 가볼까요? 귀엽게 그냥 여기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래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알렉산더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키라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네. 쉽게 네. 어, 그럼 해볼까요? 어,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가수 김희석입니다. 온기가 필요해 키라이 너무 좋아요. 자, 엄살쟁이 맞네. 선공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큰형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갑자기 네? 부담 왕부담 아 네? 지난번에 비해 한층 더 여유가 생겨져서 이번엔 얼마나 멋진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편하게 예. 안녕하세요 국민 락커 손지름입니다. There is carry ride. 아, There is my carry ride. 아, 헬라인데 저 틀렸네요.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국민 락커 손지름입니다. There is my carry ride. 네, 제가 여기 두 번 나온 이유가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아 진짜 센스 있게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라이브는 이제 진욱 씨의 차례인데 아 이것도 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I'm so 네? curious. 이번에 영어 노래 팝송은 커버 네? 하신다고 네. 저번에 동현이 형이 왔을 네? 때 네. 여기서 이제 팝을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팝을 한번 준비해서 들려드릴까. 아 이 노래 하신다 그랬을 때 아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끈적끈적하게 부를 예정입니다. 아, 어떤 노래인지 궁금했는데요. 네.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수박 설탕입니다. 수박 설탕. So he's gonna be singing watermelon sugar. Yes. 아, 야, 원래 해리 스타일스 좋아하세요? 아니면? 네, 엄청 좋아요. Silence Times도 되게 좋아하고, 네. 골든도 되게 좋아하고, 다 앨범 자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Oh my goodness, I'm looking forward to this. 근데 안 봐도 이미 보증수표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미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할 게 뻔해서. 네. Right. 그럼 준비 부탁드릴게요. Yeah. Go go go. So surprised because he's actually going to sing a song by Harry Styles, which is 네. Watermelon Sugar.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 근데 이 노래 너무 때문에 유명하죠. 맞아요. 특히 요즘 수박은 Oh my God, 너무 맛있어요. Can 여러분. you sing the chorus part from this? Watermelon Sugar. Everybody, we're going to look forward to Son Jinuk's version here. 준비되시나요? 예, 가볼까요? All right, this is Son Jinuk live in the studio with Watermelon Sugar.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g,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berries and a summer feelings. It's so wonderful and warm. Bring me in, breathe me out.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Just thinking out loud.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a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g, baby, you're in tune. I want your belly and summer feeling, getting washed away in you. Bring me in, bring me out.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Watermelon suga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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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melon sugar high. Summer evening,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your bellies and the summer feeling.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high. By Harry Styles. 아 미쳤다 진짜. 태경성님 네, 아, 아. 팝이 어울리는 손다람쥐. 아 좋아요. 1719님의 메시지는 희석 씨가 읽어주세요. 손준욱이 있어서 살 맛났나. 푸른하늘님의 메시지 진욱 씨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네. 탄탄한 목소리와 매력이 넘치는 천년돌 손준욱 응원합니다. 아, 예. 축구 다음 수업은 희석님 부탁드릴게요. 와, 전 처음 보는 모습이네요. 이런 스타일 곡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시원시원하게 부르니까. Alright, now it's time for us to ask them questions. Some questions we collect from our listeners, actually. Okay.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0212님의 메시지입니다. 진욱님, 국가부 워크샵 촬영하며 제일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게 궁금합니다. 워크샵 진욱님 너무 예쁘셔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오, 저희가 이번에 야외 촬영을 나갔어요. 예. 바다도 가서 해수욕장도 가고 그랬는데 예. 되게 더운 날씨라서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고 뭐 누구는 탈진 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oh, no. 근데 마지막에 밤에 이제 바베큐 하면서 아,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인생이네요. 이게, 역시 먹는 게 진짜 최고였어요. 네. 아 좋습니다. Oh, so they had an outdoor workshop. Actually, they went to there. It's really hot. A lot of them were like having heat stroke also. But that night when they all had barbecue together, 맞아요? it was like the best moment with nice food. 예예. 7946님의 질문은 희석 씨에게 가는 질문입니다. 희석이 너무 귀여워서 미쳐버리겠는 누나 팬인데요. 콘서트에서 본인 팬을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팬들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ans when you see them around the concert? 뭐 사실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여러분들. 본인만의 팬을 알아보는 비결은? 다 빛나니까요 제 팬분들은. 그 나중에 보이면 완전 아호! 아 재치가 있네. 아이고 오, 막내지만 보통 아니네요. 아 좋아요. 7784님 진욱님이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직업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노래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이 누리. 아. 네. 일단 제가 원래 헤어 전공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 전공을 해서 희석이 머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 요리에 푹 빠졌어요 제가. 요리, 네. 쿠킹. 제가 이제 뭐 아직 레시피는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좀
좀 이제 자뻑이긴 한데 좀 손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요리를 좀 계속 많이 해보고. 그럼 있어요. 제일 자신 있는 요리 하나만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볶음밥 요리를 되게 잘해요. 볶음밥. 볶음밥은 아, 진짜 잘해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쉽지 오케이.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치찌개도 만들어 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건 좀 어려운데? 진웅이 뭔가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게 잘하시나 봐요. 근데 워낙에 섬세하신 그렇고. 느낌이라 요리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어, 그 심지어 샤우팅도 잘하시니까 만약에 요리하다 화나면 집어 던져. 맞아. 야! 민용 씨를 이럴 때 파마야! 이렇게 해도 와 너무 좋다. 8787님 희성님 너무 보고 싶어요. TV 자주 자주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뭉이 몇 살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So tell us about 뭉이. 뭉이가 누구인가요? 제가 한 2주 전에 예. 뭉이라고 귀여운 설마... 친구를 한 명 분양받아서 Is it 아. Gang Erji or 네, Go Young Erji입니다. 네. 비숑 미니 비숑인데 5월 25일 생이에요. 아~ 아기가 네. 이제 한 두 달 좀 넘어서. 아 너무 사랑스럽겠다. 비숑, oh my goodness, he adopted actually a puppy here. 어 네. 귀엽겠다. 그니까요. 정말 귀여워요. 소중해요 좀. 아~ 그렇죠. 아, 본인도 귀여운데 강아지까지 아. 귀여우면 둘 다 이렇게 하면 더 귀엽겠다. 아 너무 귀엽포팔. 오 맨. 인스타에서 네. 기대할게요. 어, 아 그리고 희성님 질문 하나 더 연장해서 가겠습니다. 3109님께서 희성님 다리가 웬만한 여자보다 이쁘던데 어떻게 맞아, 아세요? 맞아. 진짜 이뻐요. 그래서 반바지만 입으시는 거예요? 누굴 닮아 그렇게 이쁜 거예요? He has a very nice legs. Oh. Apparently it's even better than the ladies. This is kind of an awkward question to ask. And also, is it that's why you're always wearing short pants only? 저희 집안이 좀 다리가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늘 반바지를 좀 애용하는데 진짜 다리 지금 다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왜 다쳤어? 아 거기 목이 잡다가 이 창틀에 부딪혀가지고 아 아파 아 그 위치 딱 아픈데 the shin area he hurt it. Oh man. 아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넘어가서 진웅님에게 스팟을 돌릴게요. 둘 하나 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진웅님 팬들이 불려주는 별명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너무 궁금해요. What's the best thing you like when you call your fans? 아무래도 네 다람쥐가 별명이다 보니까 네. 람쥐야 람쥐야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긴해요. 네. Squirrel. 람쥐야. 람쥐. Interesting.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볼까요? 어, 아 이거는 두 분을 위한 거네요. 1719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 넘치는 미남 락커 손진웅님의 팬입니다. 자, 두 분 다 대구 분들이니까 사투리로 방송 끝나고 점심 뭐 먹을지 의논하는 상황극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Okay, so we are listeners requesting that to speak in dialect, in 대구 dialect actually. Are you guys ready? Ready, set, go! 희수가, 끝나고 hey. 돼지국밥 먹으러 갈까? 형님, 밥 안 먹었습니까? 밥 안 먹었어, 아직. 돼지국밥 좋은데.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아니고 돼지국밥. 대육밥? 어, 대주밥. 순두밥. 국밥. 어, 국밥. 한번 땡기러 갈까? 국밥, 괜찮지? 국밥에다가 쑥, 쑥. 한 사발에 가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 표준어로 고! 돼지국밥 먹으러 갈래? 수육도 시켜주나요? 나요?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두 분 다 거침없는 사투리 상황극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너무 귀엽다. 역시 진짜. 준비된 멋진 엔터테이너이자 오. 뮤지션 두 분 좋습니다. We have one more question here. 9857님 김희성님 국민 가수 중에서는 막내나 그런지 장난꾸러기 발랄한 캐릭터인데 혹시 실제로는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하신가요? 아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장난도 많고 그래서 네, 안 무뚝뚝한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좀 낯을 많이 가려서 네. 처음에 뵈면 좀 구석에 박혀 있는 스타일이라. 자 그럼 이쯤에서 MBTI가 무엇입니까? 저는 근데 ENFP입니다. ENFP. ENFP. 어 근데 진욱 씨는 ENSP인가 그러지 않나? 제가 원래 ENFJ였는데 여기 올 때만해도 아니다 네. 아, 여기 올 때만해도 ENFJ 아니었다. 네. 경연할 때는 ENFJ였는데 네. N이 S로 바뀌었어요. ESFJ. ESFJ. 저도 좀 I랑 E랑 요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축하해요. 이게 어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두 분 다 더 유명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 일할 때 E를 다 쓰고 집 가서는 I로 바뀌는 거. 맞아요. Nice, nice. Alright, we're already running out of time. So 아.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두 분은 너무 나오셔서 감사해요. 아유, 가기 아. 전에 감사하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K라이드 제가 진짜 아까 너무 짧아갖고 말씀 못 드렸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설명 잘해주시고 네.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일단 노래의 반주와 이제 음량, 그러니까 마이크 음량이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노래하게 뮤지션으로서 본인 홍보 노래하게 되게 좋고, 네? 네, 그리고 국민 가수 많이 사랑해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손진욱의 패러다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감동. 자 그럼 희석 씨 어떻게 나갈지? 네 K라이 너무 좋았고 네. 꼭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올여름 최고의 곡 김희석의 온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메 두 분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국민 가수 나오셨던 분들이 성격이 다 좋아요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이 뭐 유튜브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두 분 특히 대구니까 네. 이런 거 좀 컨셉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대구 탐방 뭐 예. 먹방. 맞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Right. Everybody remember to check out their latest music here and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for joining us. We really had a good time. 너무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에 또 꼭 다시 와주세요 여러분. 네. 진짜. 꼭 저희 방송이 지속된다면 꼭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꼭 불러주세요. Anyway,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